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이권희 차장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간밤에 미국이 좀 많이 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아마 오늘 걱정이 많으실 텐데, 일단 우리 시장도 최근에는 이제 큰 힘을 받지는 못하고 아래쪽에서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보면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제 낙폭 과대 대형주들을 좀 다시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여러 가지 이제 그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우리 시장의 기업들, 주요 기업들의 가치가 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최근에 금리 인상부터 비롯해서 그 외에 이제 중국의 셧다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이제 피크아웃이 언제 될 거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. 그 외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필요한 시기인데,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안도랠리를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대형주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,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라든지 환율이 이제 앞으로 되게 중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환율이 이제 고점에서 이제 1290원대까지 이제 갔다가 다시 좀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우리나라 경제 멘탈 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환율은 이제 거의 고점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게 꺾이는 과정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이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면 대형주들이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하락 출발하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혹시 분할해서 좀 사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관련 종목으로는 다들 아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, 현대차,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현대차인데, 현대차는 이미 이제 지금 최근에 실적도 잘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공급 사이드의 문제로 수요가 부진해서가 아니라 공급 사이드의 문제로 결국에는 판매를 못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결국엔 지금 올해나 내년 초까지 거의 한 1년에서 1년 6개월치의 그 신차에 대한 예약분이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봤을 때는 실적은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가격 정가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친환경 차가 지금 판매가 호조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, 전 세계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결국엔 이제 높은 유가로 인해서 친환경 차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마침 또 이제 하반기에 현대차에서는 GV70의 이제 그 전기차 모델을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은 로봇이라든지 UAM이라든지 하는 사업도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이 가장 현대차를 중심으로 가장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 판매 실적이 얼만큼 올라오느냐, 얼만큼 빨리 이제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관건이 될 것 같고요. 미국 시장에 진출한 공장, 새로 짓는 공장에 대한 여러 말이 있는데, 이런 부분들도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차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